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내 음원 판매 수익 1위를 기록하였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지난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주 연속으로 1위에 올랐는데요. 이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9월 마지막 주 빌보드 핫100에서 또다시 1위에 올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10월 셋째 주 빌보드 핫100에서는 방탄이 콜라보한 Save Is Love에 이어서 다이너마이트가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지난 7주 동안 빌보드 핫100에서 1위 3회, 2위 4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10월 셋째 주 미국 내 음원 판매 수익 1위에 올랐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는 10월 15일 현재 스트리밍 1025만 건, 다운로드 9만 건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다이너마이트는 스트리밍 수익 6,700만 원, 다운로드 수익 9,800만 원등총 1억 7천만 원의 음원 판매 수익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10월 셋째 주 미국 내 모든 가수들 중에서 음원 판매 수익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도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힙합 듣고 있습니다.